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소설 아직도 이 방법을 몰라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만 잘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아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고 자,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수능 날 1등급이 갈수 있도록 방법론을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설명회를 대치동에서 많이 해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국어는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과목이라면서요. 실제로 선배들을 보면 재수를 해도 열심히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녀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학원을 다니기가 어렵고 다닌다고 해도 오를지 말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회의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오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이지 국어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이 영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리는데 어떤 학생이든 간에 분명히 국어는 오릅니다. 그 방법들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익혀서 여러분들도 국어의 신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설 이제 잘못 푸는 이유 또는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소설을 풀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풀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이두 가지 공부 방법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문을 처음부터 독해한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소설을 줄거리나 내용 등을 암기해서 이거를 토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소설에 문제 풀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수능과 내신이 다르다고 했고요. 수능은 8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됩니다. 저는 문학은 아무리 늦어도 전 영역을 25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소설 하나 정도는 5, 6분 안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것 자체를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문장을 뜻풀이하듯이 매달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다른 지문들을 못 풀게 되겠죠. 또한 가지는 한 문장 한 문장 처음부터 지문을 독해하다 보면 분명히 소설은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묻는데 문장 하나에 뜻풀이로 접근하니까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는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걸 아마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역시 소설에서도 논리는 무엇일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인호가 말하는 논리란 보기에서 이 소설의 핵심을 말해주고 동시에 앞부분의 줄거리나 중간 줄거리 등등이 있다면 자, 이두 개를 통해서 소설이니까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쉽게 말하면 얘가 플러스 인물인지 소설은 갈등 문학이니까 그러면 어떤 마이너스 인물하고 갈등하는지 쉽게 예를 든다면은 소장농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인물로 소장농이 나오면 플러스 인물이고 갈등해야 된 인물은 당연히 논리상 지주밖에 나오지 못하죠. 그러면 지주는 마이너스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소장료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3. 해석의 기준을 잡았으면 이것을 토대로 지문 독해를 하러 가야 되는 거고 지문 독해를 하러 갈 때는 이미 여기에 있는 소장농은 이 말을 해야 되고 지준이 이 말을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걸 가지고 독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이것도 바로 논리이기 때문이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것을 선택해서 그걸 적용한다면 좀더 소설을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줄거리 전혀 몰라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순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보기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럼 보기랑 선택지를 보면 줄거리를 보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는 인물의 관계도 그리기 연습이라고 제가 2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소작인, 그 다음에 지주, 이런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들이 왜 갈등, 이런 삼각관계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고 그 다음이 이제 2단계로 특정 단락, 만약에 가단락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단락을 가기 전에 여기 보기나 선택지를 토대로 가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선택지를 가서 확인합니다. 바로 지금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기 문제로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 핵심과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달락으로 지문으로 가기 전에 선택지와 앞에 보기 문제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건 지우고 찾을 수 있는 건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해당하는 가달락으로 가는 것이죠. 가달락 가서 독해를 할 때 역시 첫 번째 보기 문제를 기점으로 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기억 혹은 니은, 문장이든 단어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 역시 앞에서 말한 보기 문제와 특정 단락 문제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또 지문으로 가기 전에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보면 역시 보기 특정 단락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보기는 소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전체의 요 특정 단락도 전체 보기라는 핵심의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 보기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이 두 개를 토대로 특정 문장이나 단어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풀기 위해서 보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선택지를 확인하고 답이 안 보이면 특정 단락만 가고 또 두 개의 문제를 푼 걸 가지고 기억 니은 해당하는 문장에 자 가기 전에 먼저 선택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그 문장이나 단어의 앞뒤를 가서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서술 방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술 방식 문제도 앞에서 우리가 세 개 보기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등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술 방식은 지문으로 가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경우는 언제인 거냐면 문제를 먼저 쫙 봤더니 감상으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없을 때는 앞에 이 순서에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에서 감상 적절이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보기 문제를 봐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보기랑 줄거리를 통해서 이 글의 핵심을 잡았죠. 그럼 인물의 관계를 잡았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요 감상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감상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일단은 줄거리를 토대로 자 1번 문제를 토대로 이렇게 감상의 적절성의 선택지를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봤을 때 보기 줄거리를 통해서 지울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지우고 3, 4, 5번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감상 문제는 앞에 주어부가 개똥이 이렇게 나왔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개똥이는 A를 한다. 서술부. 4번 말똥이 말똥이는 B를 한다는 서술부. 5번 소똥이 C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상의 적절이나 적절하지 않은 거에 선택지를 보는 연습을 하시고 특히 이렇게 서술부에 집중해서 아 요걸 물어보겠네 라는 걸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지문 독해를 합니다. 지문 독해를 할 때 오로지 찾습니다. 앞에서 말한 감상에 뭐 적절이든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서술부라고 말했던 개똥이 소똥 여기 잠깐 와봅시다. 이게 ABC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서술부 A, B, C를 오로지 find 독해가 아니고 그냥 이 단어가 있는 부분을 가서 찾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 독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4 동시에 읽어가다 보니 특정 단락이 나오네. 그러면 특정 단락 독해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 끝나고 나면 바로 문제로
풀러 갑니다. 문제 풀기. 그리고 또 지문으로 와서 또 지문 독해를 합니다. 지문 독해를 또 하다 보니 앞에서 말했던 ABC 중에서 C가 틀렸네? 그러면 지문 독해에서 C가 틀렸어. 그러면 감상 문제 풀었습니다. 또 와서 독해를 계속 하는데 기억이라는 문장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럼 기억까지 앞뒤를 보고 또 문제를 풀러 갑니다. 그랬을 때 지문 독해가 완성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좋은 방법이냐면, 자, 수능에서의 문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타포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벌써 어떤 인물들이 왜 갈등하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죠. 보기랑 줄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줄거리를 암기해서 풀려고 하는 친구들, 또는 일일이 이런 기준이 없이 처음부터 무작정 읽는 친구들은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해 보이지만, 앞에서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다면 지문 독해를 할 때 아까처럼 fine, ABC라는 거, fine 지금 ABC를 찾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선별 독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독해를 들어오기 전에 보기나 줄거리를 통해서 이 문학이 상징하는 바, 앞으로 어떤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설을 풀어야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집에 가서 일일이 뜻풀이 암기 정리 안 하고 수능날 모의고사 때 읽을 때 당황하면서 모든 지문을 읽어서 이해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해 2022년도 현대소설을 그런 방법으로 풀어 보일 테니까 이 영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문제는 저렇게 풀면 내가 따로 현대소설을 집에 가서 암기 정리할 필요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무식하게 처음부터 모든 문장에 매달려서 읽는 바보 같은 공부는 안 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란 기준을 잡았으면 그 기준이라는 범주에서만 사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논리라는 거죠. 저는 모든 문학과 모든 독서 논리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2022년 현대소설 체인호가 빠르게 논리적으로 푸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능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4번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자,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제 소시민 얘기네. 소시민이 자신의 뭔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권력관계에 민감하다. 그냥 적어.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그러면 권력관계에 민감하다라는 건 요 민감하다. 그럼 여긴 타인의 승인. 타인의 승인이 있을 때 권력관계가 형성되나 봐.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면 타인이 권력을 인정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이쪽 애가 우가 생기겠지. 남은 쟤는 열이 생기는 거고. 자, 이 작품은 허구적인 권력 표지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 그럼 어쨌든 얘 주인공은 부정적인 인물이네. 소설에서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일 때 지금처럼 이제 권력관계, 그러니까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인물일 때, 소시민인데 권력을 취하는 인물이네. 그러면 타인의 승인 어떻게 해서 얻냐면 가짜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타인의 승인을 얻고 그러면 권력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걔가 우가 된다는 거지. 우열의 입장, 우의 입장이 있다는 거지.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 승인을 받으면 얘가 지금 자신감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타인이 이 권력관계로 타인이, 자, 이게 승인했을 때고, 타인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소시민적인 태도다. 소시민적인 태도가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태도인가 보지. 기가 죽은 태도인가 보지. 이렇게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의 논리를 따르는, 상황의 논리라는 건 이거지.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 계산적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처음 보더라도 벌써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지. 아, 이 소설은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인데, 요 허구적인 권력 표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요걸 가지고 타인들한테 이것이 권력이야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인정해 주면 자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권력의 우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무시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소시민적 태도로 깨갱하나 보지 뭐. 여기 전체 내용이지. 그래서 주인공은 부정적인 인물이면서 권력에 취한 소시민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작품 전혀 몰라도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김달체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이렇게 조건부 연습. 떠본대. 그럼 이제 김달체가 얘인가 봐. 부정적인 인물 김달체.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떠본다는 것은 어떤 반응을 떠보는 거야? 요거 허구적인 권력 표지로 이들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보는 거지. 그럼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허구적 표지가 김달체가 권력 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이다. 뭐 권력 관계에 민감하다 의식하는 인물. 김달체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그러면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왜 갑자기 김달체가 준 술값을 받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 뭐한 거야? 김달체의 권력을 승인한 거지. 그래서 김달체가 위가 된 거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 우 얘가 우가 됐고 포장마차집이 열이 됐네 뭐 이렇게. 자, 김달체가 외양의 변화를 준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잘 봐. 뭔가 김달체가 여기서 행위를 한다는 건 무조건 뭐와 관련된 행위야? 허구적 권력 표지로 얘네들한테 우를 얻으려고 하는 거겠지. 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벌써 이걸 읽었을 때는 무조건 얘는 그거 하겠네. 이 소설 내내 끝날 때까지 권력 표지 가지고 보여가지고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깨갱하거나 이거야.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승인, 권력의 승인,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승인받는 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체의 모습이다. 외양의 변화를 줬잖아. 그럼 그 전과 이유가 있는데 왜 갑자기 얘가 외양의 변화를 줬지? 권력을 좀 더? 그럼 그 맞는 얘기라는 거지. 그는 변화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럼 모르겠으면 물음표 하고. 최소한 이게 맞다는 전제로 가려면은 이 뒷부분의 서술분이 일단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로지 이거잖아요. 본론의 내용이. 김달체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김달체하고 사복의 관계야. 근데 목청을 높이면서 항의한다는 말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권력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보다 얘네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겠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김달체의 자신감. 자신감 이퀄 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김달체와 사복이 있다면 사복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리쳤으니까. 김달체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자,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뒤에? 잘 봐봐요, 그 뒤에. 두 개를 잘 봐봐. 요즘 수능 스타일이 알아도 질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봤더니 누구한테는 소리를 치고 누구 앞에서는 돌아서잖아. 그왜 돌아서는 거니? 승인 못 받아서 그냥 나와야 돼. 승인을 받지 못해서 소시민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뭐야. 그럼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안 맞아.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체의 타산적인 태도다. 자, 여기서 봤더니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이게 아니라 타인의 승인을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소시민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 그러니까 페이크 쓴거잘 봐봐. 비표를 단 청년, 얘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과 맺은 유대감을 단절, 돌아서는 거니까 단절. 페이크 그대로 썼잖아. 맞는 말 같잖아. 근데 이런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 보기 이런 말 없잖아. 보기에는 무조건 뭐야? 보기는. 보기는 딱 하나잖아. 지금 잘 봐봐. 선택지 봐봐. 김달체, 그리고, 포장마차집 주인.
사복, 그리고 비표를 단 청년 등등 1번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잖아. 그럼 논리범주를 봐봐. 논리범주. 아, 김달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허구적인 권력 표지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정하면 자신감, 없으면 깨갱. 뭐 얘한테는 얘가 우했고, 얘한테도 자기가 우라고 생각하는 소리 치고, 얘한테도 거의 이제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얘만 이렇게 됐으니, 그럼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무조건 뭐야? 얘일 때는 요거 승인받지 않아서 소심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5번이라는 게 그냥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상한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비표를 단 청년이라는 걸 놓고 요거를 이 지문에 나왔을 때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신이 없으면 그때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일단 내비두고 문제 푸는 순서로 우리가 A 나오면 그때 풀면 되고, A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지문 안 가더라도 A 답 4번 정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 끝나고 바로 풀면 돼. 자,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 맞네?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 일단 맞아.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전선이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배불을 빌리거나 더욱 과감하게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상대로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면서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러면 우산의 존재, 우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허구적 표지는, 허구적 권력 표지는. 자, 우리는 지금 보기를 통해서 읽어, 보기를 통해서. 그럼 우산의 존재를 알리려고 아주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고 떠돌고 있는 거지.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추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의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날들이었다. 구청 호우적 계장의 지기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있다. 따로 있음을, 바깥에 있음을, 밖에 나갔더니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바로 가서 문제 풀어. A 적절이지. 그냥 서술상의 특징이지만 윗글의 핵심은 뭐야? 허구적 권력 표지로 권력을 인정받기 위한 부정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시간이 없더라도 이걸 답으로 왔다는 거지. 한 가지 목적이 뭐야? 권력의 승인이잖아. 보기만 생각해. 이거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 뭐야? 우산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는 행위들을 나열, 여러 가지가 열거됐잖아. 그러면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거지.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뭐가 달라? 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걔가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뭔가 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찍더라도 이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A로 왔어. A로 왔지만 우리 이론을 이론 생각해. A로 왔지만 이거를 생각하면서 봐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술 방식이지만 결국은 핵심 내용과 다르지 않다. 쭉 나와가지고 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복권을 사면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에서 권력 승인받으려고 우산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보기하고 뭐가 달라? 다시 한번, 수능이라는 건 엉뚱한 걸 내지 않는다. 뭘 내더라도 이 근본, 가장 핵심으로부터 뭔가를 낸다는 거지. 다른 문제도 이제 똑같아 이제. 다른 문제도 똑같아.